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도스용으로 발매한 대전 액션 게임 터프가이의 히든 캐릭터 선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터프가이는 삼국지 무장쟁패를 개발한 판다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한 게임으로 기를 모아서 체력을 회복시키는 대전 게임으로서 신박한 시스템을 지닌 게임입니다. 해당 게임은 4명의 히든 캐릭터가 존재하는데요.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키보드의 숫자 키를 2604352로 입력해주면 3명의 보스 캐릭터가 해금됩니다. 치쉐는 첫 번째 중간 보스로 특이하게 항상 5분 앞서서 싸우는 네팔 국적의 수행가입니다. 장군 같은 필살기는 존재하지 않지만 필살기의 성능이 좋고 공격 판정이 우수한 캐릭터입니다. 웨커는 두 번째 중간 보스로 독일 북쪽의 사이보그 나치 캐릭터입니다. 대부분의 기술이 장풍으로 구성된 것이 단점인 캐릭터입니다. 판타스 웨커 윈. 쿨라는 터프가이의 최종 보스로 악의 조직인 무맹웨이 보스 캐릭터입니다. 몸에서 삐져나오는 기를 이용한 기본 공격의 위치가 길며 필살기의 종류가 적지만 하나하나 강력한 성능을 지녔습니다. 마지막 키는 캐릭터 선택 방법입니다.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1피는 숫자 키에 1966-68101을 2피는 2196-68101을 입력하면 조자룡이 선택됩니다. 조자룡은 삼국지 무장쟁패의 주운을 모티브로 하는 캐릭터로 필살기의 종류가 많고 강력한 판정과 높은 데미지를 지닌 캐릭터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